강릉에 넘어가 남자손에 들어갔다가 지난 9월 10일 아내와 아들과 함께 봉화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애아버지처럼 계를 오염해서가 2009년 1월에 남산을 갔었습니다. 공화국 주민들을 남산을 끌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공화국의 영상을 떨어뜨리고 저들의 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에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남산에 간 것은 저주와 후회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더러운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저희가 계신 친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아들 세안이가 태어나서 비켜졌습니다. 남산에서는 평생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답자라고 하는 딱지가 저희들한테 붙어있는데 그 도전 딱지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식한테까지 악착스럽게 달아붙습니다. 그래서 답자 다니는 그 어디 가도 따돌림 당해야만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계속 매를 맞고 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기하는 김정은 선생님께서 평양 등산 유치원을 현지에서 하시었다는 영상 편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경량 교수님께서 우리 세아이 같은 아이들을 허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의 기억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수를 모신 영상 편집원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보면서 우리 세아이도 하루빨리 원수를 품에 안기게 하자고 굳게 마음 다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우리 공화국이 나의 치료물도 주지 못하고 사랑과 정을 주고 운명과 미래까지도 다 맡아 알아주는 빛내주고 지켜주고 그토록 따사로운 어머니 품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성에서는 부모님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사진지까지 만나여 주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친정 부부, 저와 우리 가정에 운명과 미래까지도 다 나타나 주는